지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이제 뉴스 앵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서 최근 들어서 가끔 이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문산 고속도로 이제 개통이 됐고, 2024년을 기점으로 이제 제2순환도로가 파주를 중심으로 건설이 되죠? 네. 일단 저희 그 제가 경기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남북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심지어 북도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한 예로 교통비만 보더라도 남쪽에서의 한달 교통비하고 북쪽에서 쓰는 거라면 두 배를 많이 씁니다. 북쪽에서. 그만큼 이제 교통 상황이 열악한 거죠. 네, 다행히도 지난해 11월 정도에 서울 문산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2순환도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김포에서 파주로, 파주에서 양주로 이렇게 쭉 도는 건데요. 전체 완성은 한 26년 정도 돼야 되고, 파주를 중심으로 한 곳은 이제 24년도까지 완성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남북관계가 영원히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산에서부터 도라산까지의 전철화를 제 임기 동안 했고요. 거기에 또 다시 도로도 만드는데 이 도로는 결국은 개성 거쳐서 평양을 거쳐서 신우주로 해서 이게 아시아나 하이웨이라고 그래서 이 가는 도로거든요. 그 서울 문산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다시 문산 도라산 도로를 만들고 이게 나중에 근본적으로는 북한 쪽까지도 이어지는 건데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지금 물류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자율자동차 나오는 것처럼에 자율주행 아마 화물차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인천 항만이나 인천 공항에서 하역된 화물을 실어서 그게 서울 문산고속도로를 거치게 되면 서울 지역에 대한 물류도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대신 또 앞으로 북쪽으로 가는 또는 중국까지 가는 이런 물류에 대한 것들도 하는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자율주행을 한번 해보자. 사실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의 또 생계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안전 고려해서 문제도 좀 네, 있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자동차의 일종의 강국인데 또 전기 자동차만 믿고 있을 수 없고 이런 다양화된 것들을 생산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런 규제 완화를 통한 충분한 테스트베드 형태에 대한 시험 주행 이런 것들은 해볼 거를 우리가 좀 준비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파주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분위기 좀 바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실 제 정말 친한 친구가 파주에 지금 신혼집을 차렸거든요. 근데 자꾸 놀러 오라고 하는데 제가 가면 뭘 보여줄 거냐, 좋은 게 뭐가 있냐 이런 걸좀 물어보거든요. 추천해 주실 만한 곳 네, 하나 있을까요? 파주에는 서울에서부터 바로 오자마자 북시티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북시티가 있고요. 좀더 내려오면은 성동리에 관광특구가 있고요. 먹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좀더 내려오면은 그 아울렛이 두 개나 있고요. 예인 씨가 아울렛 좋아하는 게 줄줄이 나오네요. 네. 앞에 책까지는 별로였는데 이제 음식하고 아울렛이 두 개째 좋아할 것 같은데. 조금 더 내려가면 헤이리 예술마을이 있습니다. 예. 헤이리 좋죠. 네, 거기는 저랑 좀 어울릴 것 네, 좀더 내려가면 임진각이 있고요. 네, 또그 안에 민통선이 있지만 오른쪽으로 가도 저희가 추진하는 게 리비교라는 데가 있는데요. 리비교. 리비교. 이제 리비 상사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다리 이름을 붙였고요. 유일하게 미군 공병대가 지은 다리로 남아 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안전등급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고 군사적으로 안 쓰겠다는 25사단의 결정이 나서 그거를 우리 파주시가 만 원에 샀어요. 만 원에 사서 거기를 자원화, 관광 자원화 시켜서 예를 들어 그 다리 위에서 스몰 웨딩도 하고 임진강 위에 있는 거니까 안전하게 이제 보강을 한 네, 후에 보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그리고 그 건너편이 허준묘가 있는데요. 그렇죠. 허준묘까지 걸어 들어가게 해서 우리 파주가 이제 의료 관광 중심으로의 이렇게 발돋움할 생각이고 그 바로 앞쪽엔 조용필 씨 아시죠? 모르는 사람 국민은 없을 테니까 조용필 씨가 젊었을 때그 라스트 찬스라는 데 와서 노래도 부르고 미군 그랬던 부대 출신 싱어잖아요. 거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스토리텔링화해서 관광 자원할 생각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놀러 오셔도 계속 양파처럼 벗겨도 뭐가 있을 겁니다. 아니, 앞에 지역 현안 얘기하실 때도 물론 잘하셨는데 네. 노는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일사천리로 그냥
시작 전부터 끝 전까지 한 1박 2일은 그냥 풀로 돌아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 관광입니다. 이게 하루만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며칠은 잡고 가면 예. 정말 재밌게 놀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면서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간 박정의 다음 꿈은 뭔지. 제가 이제 이니셜이 PJ인데요. 파주도 PJ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적 모토가 Peace and Justice라 그래서 평화, 저희 지역에 맞게 평화, 예. 그리고 또 정치하면서 평생의 꿈이 남북에 대한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까지 가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게 정치 신념인데 네. 한편 파주는 피스풀하고 어메이징하고 조이풀하고 그 다음에는 유니크한 그 파주를 따서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대 그리고 21대 국회의원까지 지내고 계시고 그 전부터 뭐 파주에 태어나셔서 파주의 구석구석을 정말 잘 알고 계신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서 박정호 학원의 박정 그 대표가 저렇게 말씀도 잘하고 그간 많은 성과를 또 이루셨구나 지역에서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다음 단계에 뭘 하실지 이제 궁금해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바라보는 그런 인물이 되셨어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오피니언 리더가 되셨으니까 나는 살아면서 이런 덕목이 필요한 것 같더라 이렇게 조언도 좀 네.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갖고 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좋아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그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루 인도네시아 수상이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데요. 네. 저는 국민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게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출직들이 좀 자제를 낮추고 서민의 시민의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눈높이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때로는 더 낮춰야 된다 생각돼서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원필자의 등고필자 비라고 이제 멀리 가려면 가까이서부터 시작하고 높게 오르려면은 자세를 낮춰야 된다. 낮은 곳에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마지막으로 또 재미난 얘기를 하면요. 예. 네. 제가 12년 만에 됐잖아요. 네. 12년 이제 떨어지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같이 돌아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조는 최고인데 네. 그 이유가 뭐 선거 때를 이렇게 도와주고 큰 이제 파주시 행사가 있으면 어디 구석에 갖고 이렇게 설거지 봉사를 해요. 그래서 내조는 최고다 생각하고 또 제가 하도 떨어지니까 편지를 마지막 날 썼습니다. 이게 문자로 그 우리 시민들한테. 박정 의원이 쓰셨다는 거. 아니요, 우리 집사람이 편지를 직접 쓰셨다. 네, 안 사람이. 그 정치인의 그 언어가 아니라 제일 오랫동안 봤던 일반인의 그 언어로 쭉 편지를 써서 그 심금을 울렸던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괜찮은 사람인데 12년 동안 휴지 만들고 있었다. 단지 말씀들로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정치인이 와서 펴달라 할 때는 이렇고 당선되고 나면 완전히 바뀐다. 그러니까 그 똑같아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니까 우리 남편은 12년 동안 휴지 만들고 있었어요. 한번 일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상상하니까 재밌는데요. 네. 박정희 의원이 휴지 들고 이렇게 귀여운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